SK제이그룹이 다음 달 6일까지 경력 사원 500명을 채용합니다. JW 중해제약과 삼일제약 등 제약사들의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지점 영업을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덕성여대가 정규직과 계약직 교직원을 선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투데이 김가영입니다. 자, 알파벳 H가 A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앞에 설 수가 있냐고요. 자, 그랬더니 A의 대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자, H의 평행선을 긋고 있는 양쪽 세로막대가 서로 고개를 숙여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너도 A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 말이 주는 교훈이 있지요. 바로 서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겸손한 자세가 맨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겸손 배우는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잡투데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잡캘린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채용 소식 잡캘린더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채직 캘린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29일 수요일 시작한 채용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앙대학교에서 2011년도 중앙대학교 신입 및 경력 직원 모집 시작했고요. NK, 미래에셋 생명보험, 위스코, 넷KTI, 한림포스텍에서도 6월 29일 사원 모집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시작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기업은행에서 2011년 청년 인턴 모집 시작했고요. 현대알루미늄,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에서도 역시 30일 어제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늘입니다. 7월의 첫날 채용 시작한 기업과 마감한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1년 하반기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시작하고요. 마감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NK에서 2011년 전 부문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이 마감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KDI 직원 신규 채용 역시 오늘 마감되고요. 그 밖에도 흥국생명보험, 목포문화방송,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삼성코닝정밀소재, 경기문화재단까지 모두 오늘 사원 모집 마감됩니다. 자, 오늘은 모집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모집할 것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기장군보건소, 노벨리스코리아, 부국증권에서 사원 모집 발표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모집 시작되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주말에는 민주당에서 사무직 당직자 신규 채용 모집의 전형 과정 중 필기시험 있는 날입니다. 지금껏 준비하신 것 모두 잘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한국장학재단 역시 필기시험 있습니다. 자, 7월 3일 일요일에 일정들 알아봅니다. 마감 기업들 많으니까요. 모집 날짜 꼭 확인하시고 차고 없으셔야 되겠죠. 덕성여자대학교, 효성, 현대약품, 국방기술품질원, L2L, 삼성 SDI, 한국식품공업협회, 포스텍, 올레컴에서 이번 주 일요일 사원 모집 마감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3일 일요일 필기시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은 나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 보여줄 자격증 정보, 스펙업 캘린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문의 5급 공채시험이 2차까지 진행이 됐죠. 6월 28일부터 7월 1일 2차 시험 실시됩니다. 제3의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6월 18일부터 7월 1일 각 직군별로 실시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제22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7월 3일 실시됩니다. 제28회 관세사 2차 시험은 역시 7월 3일 실시되고요. 제8회 농상품 품질관리사 2차 원서 접수가 실시되는데요. 날짜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